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을 축사자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경남 양산 갑구의 윤영석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으로 뜻깊은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잊혀지고 상처받고 또 실체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진실된 역사들도 어떤 역사 속에서 다 잊혀져가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대주의로 또 일본 식민시대에는 식민사관으로 또 현재는 동북공정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얼마 전에 경남 창녕에서 대한사랑 창녕지부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박석재 이사장님과 우리 또 성년이 창녕지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대한사랑 회원님들 제가 만나 뵙고 참으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우리 홍문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큰 거목이시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정치 지도자이십니다. 함께 오늘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7년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땅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그런 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방문을 해서 중국 국무원의 탕자시엔 국무위원을 만나가지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 우리 한국의 일부였던 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땅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리는 일은 우리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오늘 대한사랑과 세계 한단하게 해서 이렇게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학술 토론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발표자들의 그런 발표와 또 토론을 유익 있게 듣고 저도 많이 공부하고 배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